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제 모습이에요. 근데 2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는 여러분들 정답을 쫓으셔야 돼요. 그렇죠? 과거의 지식을 듣고,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줄긋고,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수능을 본 이후의 생활에서는 누가 정답을 맞추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다른 질문을 던지려면 기존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암을 걸린 다음에 치료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코비드-19 예방주사, 백신 맞았던 것처럼 암이라는 것도 예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많으신 분들이 고통받고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질병이 암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주위의 친척, 할머니, 할아버님, 10분 중에 4분은 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암, 원래 생기는 암, 원바람이라고 불러요. 원바람은 왜 발생할까? 원바람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그 원인을 없앤다면 우리는 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돌연변이죠. 그렇죠? 돌연변이가 왜 생긴대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도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그렇죠?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 Bad food.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 원전 근처에서 살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이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담배를 안 피워야 되죠. 그렇죠? 담배를 안 피면 폐암에 안 걸릴 겁니다. 자, 근데 모든 패러다임은 깨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천동설 다음엔 지동설이 나왔고 창조론 다음엔 진화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거를 완전히 뒤집는 이론이 최근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몸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분열할 때 생기는 실수들, DNA가 복제될 때 생기는 실수들이 수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그 돌연변이가 그냥 별로 필요 없는 유전자에 생깁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운이 나쁜 사람은 그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에서 저는 bad luck, 운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처음 봤습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쪽이 맞는 것 같죠?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운이 나빠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이유가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라면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암에 걸리는 이유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거면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기 진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생각은 암이 왜 발생하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앤다면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암에 걸리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겠지만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원래 생겼던 원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 원바람에서 뜯겨져 나온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순환암세포가
여러분들의 2차 장기, 폐나 뇌나 이런 데 가서 전이가 되는 게 암 사망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생했던 암의 5년 생존율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암이 원격 전이가 일어나서 두 번째 장기로 이사를 하면 그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암에 발생하는 원인이 지금까지 했던 질문이라면 암의 전이는 왜 일어날까? 그리고 이 암의 전이를 우리는 예방할 수 있을까? 원발암을 예방하자는 게 아니라 이 원발암에서 뜯겨져 나온 이 순환암세포, 이 친구들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암 전이를 막을 수 있고 암 전이를 막는다면 암에 걸리신 그리고 사망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암의 전이는 왜 일어나고 이 암의 전이는 우리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많은 논문들을 보셔도 항암제, 원발암을 타겟하자는 얘기보다는 암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자. 여러분들 세대 때는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원발암을 치료, 여러분들 어떤 치료를 받으시죠? 주위의 분들이 수술하든지 방사선을 받든지 화학약물요법을 처리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암의 전이와 재발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달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정복하고 싶은 게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캔서 문샷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앞으로 25년 안에 무엇을 감소하겠다는 거죠? 암의 발생률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의 질문에 맞는 연구 방식이 있고요. 미래의 질문에 맞는 연구 방식들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은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연구 방식과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학약물요법, 예, 많은 암 환자분들이 처리받으시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제 머리카락 다 빠지시고 살 빠지시는 이유는 성체 줄기세포까지도 죽이는 아주 독극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는 표적항암제, 돌연변이가 있는 단백질을 공략하자.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됐지만 대사항암제까지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아실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은 지금의 패러다임은 원발암을 없애자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암의 발생이 왜 되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예방이라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혹부리 영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혹부리 영감님께서 달고 있는 이 큰 혹은 뭐라고요? 원발암입니다. 혹이 아니고 프라이머리 튜머예요. 이 원발암을 달고 혹부리 영감님이 나이가 드실 때까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노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발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예. 혹부리 영감님은 전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웃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부리 영감이란 전래동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냐면 이 원발암을 잘 관리하고 이뻐해줬던 혹부리 영감은 암전이를 막아서 원발암을 달고 계속 살고 계시죠. 근데 이웃집의 나쁜 혹부리 영감은 이 원발암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재발하고 전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부리 영감의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또는 다른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과학적인 지식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질문, 다른 아이디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전이 치료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암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마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항전이 요법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것을 제가 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 보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는 몇 종류의 세포가 있죠? 줄기세포 한 개에서 시작해서 200개의 서로 다른 세포가 여러분들 몸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를 두 가지로 나눠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200종류의 세포들을 두 종류의 세포로 한번 나눠보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줄기세포와 분화된 세포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나눈다면 어떻게 해야죠? 줄기세포와 분화된 세포는 뭐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이 다른 것들을 밝혀낸다면 분화된 세포를 줄기세포로 변신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카라는 과학자는 줄기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전사인자 4개를 찾아서 분화된 세포에 넣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역분화 줄기세포를 재생의학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갖고 지금 엄청난 장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200종류의 세포를 좀 다르게 한번 나눠보세요. 저희 랩의 대학원생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현미경을 보고 있으면 모든 세포는 붙어서 자라거나 떠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붙어서 자라거나 떠서 자라는 세포들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무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 뭐죠? 과연 우리는 부착세포와 부유세포를 자유자재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세포의 모양 변화와 관련된 이론이 여러분들 상피세포, 이 에피텔리알 세포가 중배엽 세포, 메센키말 세포로 변신하는 EMT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 몸속에는 이러한 부착세포들 간의 cell-cell contact, 세포 간의 결합 이외에도 세포가 둥둥 떠서 자라는 혈액세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세포 모양의 리프로그래밍 하면 이 두 종류의 세포 모양에만 그렇게 집중했을까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세포는 부착세포로 묶고 부착세포와 부유세포를 전환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은 존재할까?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AST로. EMT가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이라면 AST는 Adherent to Suspension Transition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세포, 부착세포 간의 모양 변화에 국한된 EMT 이론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뛰어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AST 패러다임, 세포의 부착성을 리프로그래밍하는 패러다임, 국제학설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는 세포의 부착성의 변화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혹부리 영감의 혹은 어떤 세포죠? 부착세포죠. 이게 전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유세포로의 전이,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AST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새로운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과연 세포의 부착성을 리프로그래밍 시킬 수 있을까? 줄기세포가 그랬던 것처럼. 자, 이것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을 둘로 나눕니다. 부착세포와 부유세포로. 그런 다음에 부유세포에서만 존재하는 인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부착세포에서만 존재하는 인자들을 찾습니다. 이 두 인자들은 부착성이 서로 다른 세포에선 전혀 발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각각의 세포에서 보지 못했던 타겟들입니다. 자,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렇다면 혈액세포에서만 발현하는 이 인자들 중에 몇 개는 혈액세포처럼 둥둥 떠서 살기 위해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찾는다면 고형암에서 순환암세포가 생기는 기전이 될 것 같고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면 왠지 항전이 요법을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개의 혈액세포에서만 존재하는 둥둥 떠서 자라는 세포에서만 존재하는 인자들을 20개를 찾아서 붙어있는 세포에다 저희가 강제로 넣어봤습니다. 학생이 너무 놀랐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세포가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돼요. 자, 이 20개 인자 중에서 세포의 부착성을 유지시키는 인자가 있었던 겁니다. 20개 너무 많죠. 10개로 줄였습니다. 10개 인자 갖고도 세포를 둥둥 띄울 수 있게 됐어요.
4개 인자로 더 줄였습니다. 이제는 세포마다 다른 조합의 혈액 인자들로 저희가 부착세포의 부착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인자들을 발현시키면 이틀 안에 붙어서 자라던 세포가 둥둥 떠서 마치 혈액세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AST 국제학설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 암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고형암을 만드는, 원발암을 만드는, 혹부리형감의 암을 만들었던 암세포는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 이 친구들이 순환 암세포가 되고 싶을 때 혈액인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더 이상 붙어서 자라지 못하고 둥둥 떠서 혈액세포처럼 혈관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인자들이 다시 꺼지면 떠서 자라던 세포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세포의 부착성을 이렇게 혈액인자들로 리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것,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세포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맞는 실험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최초로 세포의 부착성을 리프로그래밍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리고 고형암이 전이가 되기 위해서 뜯겨져 나오는 순환암세포가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암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가 있었다고요? EMT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암을 다시 설명해 보고 싶어요. 암의 전이 과정을 새로운 타겟들로 다시 설명해 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론을 원래 만들었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가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협력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EMT의 대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은 다음에는 이메일도 쓰고 해서 적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생각들을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구독자 만드는 거죠. 팔로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개설한 다음에 구독자가 없어. 너무 슬픈 거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한 거예요. 이제 팔로워들을 모으고 구독자 수를 늘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MT라는 이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는 팔로워들을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지지해줄 이 기존의 이론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예, 그분들께서 저를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수염 없이 만나다가 이제는 수염을 달고 만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나도 전 줄 알아요. AST 하면 그냥 저 이렇게. 이분은 호주에 계시는 석학인데 네이처 리뷰를 쓰셨죠. EMT와 관련된 컨트로버시, 역설적인 일들을 모아서 리뷰를 씁니다. 이분께 달려가서 저의 이론을 설명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뭘 하죠? 어깨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거죠. 친해졌다는 거죠. 예, 팔로워가 생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나 잘 정립된 암 분야에 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들 보이시죠? 이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면 다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인자들을 저희가 고형암 세포에 집어넣으면 붙어서 자라던 세포들이 둥둥 떠서 혈액세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존재하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순환암세포, 암 환자에서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국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순환암세포를 환자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 뽑아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역시나 우리 몸속의 순환암세포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았던 혈액인자들, AST 인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원발암 쪽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뭐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인자들을 우리가 미리 억제한다면 암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았던, 발현하지도 않았던 인자들을 유방암 세포에서 미리 없애봅니다. 미리 없애봤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혹부리 영감이 달고 있는 원바람, 혹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원래 발현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발현한다고요? 고형암 세포가 뜯겨져 나올 때. 그래서 보면 순환암 세포의 개수가 매우 줄어들고요. 그리고 폐 전이가 특이적으로 억제됩니다. 그리고 원바람을 달고 이 마우스 유방암 모델의 이 동물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바로 혹부리 영감처럼 우리가 꼭 원바람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바람을 이쁘다 관리해주고 뜯겨져 나오는 순환암 세포만 우리가 잡아줘도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신약 개발도 하게 되죠. 예전에는 과학자가 뭔가를 발견하면 40년 후에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자가 발견하고 과학자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예요. 매우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저희가 신약을 찾았습니다. 이 혈액인자의 이니비터, 억제제를 투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은 여전히 자랍니다. 근데 유방암에서 뜯겨져 나온 순환암 세포는 없어지고 폐전이가 억제되고 마우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부리 영감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실제 환자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방암 환자의 짝검체를 세계 최초로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짝검체라고 하면 한 환자의 원바람, 순환암세포, 그리고 전이암까지 저희가 조직생검, 액체생검을 다 하게 돼요. 매우 귀중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환자들이에요. 왜?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이미 전이암까지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런 환자분들께 저희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바람, 혈액, 전이암 모든 곳을 생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었을 때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전이가 다 끝났는데. 매우 소중하신 분들이고 2년간 10분의 환자들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원바람과 전이암에서는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혈액인자들이 순환암세포가 될 때 마치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흉내내기 시작할 때 이러한 혈액인자들이 실제 인간 환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인자들이 원바람, 부착세포가 뜯겨져 나올 때 발현이 증가하고 다시 전이암을 형성하면 부착세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발현이 다시 없어집니다. 이러한 소중한 짝검체 덕분에 저희가 이러한 가소성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원바람에서는 어디서부터 발현하기 시작하는지 봤더니 딱 순환암세포가 생성되는 요 가장자리에서 이러한 혈액인자들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과학자가 되실 때쯤에는 함께 할 연구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착세포들 간의 세포 간의 결합, 상피세포냐 중배엽세포냐를 갖고 암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저희 생각에는 부착세포에서 부유세포로의 전환이 암의 전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백뮤직이 좋아서 자주 틀어놓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부착세포에서는 전혀 발현해서는 안 되는 혈액인자들입니다. 이 혈액인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지만 혈액인자들이 부착세포에서 발현하게 되면 더 이상 부착세포가 아닙니다. 고형암세포가 스스로 말리기 시작하고요. 동그래지기 시작하고 붙어있던 기저에서 자발적으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착세포를 부유세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암 전이가 왜 일어나는지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순환암세포는 여러분들의 혈관을 떠돌아 다니다가 두 번째 장기에 가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부착을 하게 되면 다시 이 혈액인자들은 꺼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형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돌아가시는 90% 이상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원발암을 공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던 전이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략할 수 있다면 암 전이로 돌아가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까 연자분뿐만 아니라 모든 연자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설이 생기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저널들과 인터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게 된다면 뭘 한다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뭘 한다고요? 다음날 이메일,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소감, 만났던 소감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알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중한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최초의 발견을 과학자로서 하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세미나를 하게 돼요. 이것처럼.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과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이메일과 함께 그 다음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만난 관계가 아니라 평생 알고 지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초청받았던 것 중에 가장 반가웠던 초청은 일본에서 얼마 전에 받은 초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환자들 2년간 10분을 저희가 설득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임상시험은 앞으로 2년간 3,000명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샘플들을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연구를 함께 하게 된 것이 이러한 국제협력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디 가셔도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내용들은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치료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들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세대에는 원바람이 아닌 전이암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것 같고 혹부리 영감의 전래동화가 그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